다음은 이민주 대변인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. 청문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지금 여기 이제 자료를 보니까 벌써 뭐 청파 금지법이라고 얘기 들어봤는데 뭐 많은 식으로 김영란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국민 권익 등기 이 말도 되게 뭐지 이게 입주자 김민지에게 그 내용을 봤습니다. 입주자 김민지에게 그 내용을 봤습니다. 집에 간 지인들에게 친구들이나 이렇게 공유 쉽게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볼래? 이렇게 한번 공유를 많이 하면서 이제 다이얼 마케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이게 다 작성을 하는 거 제가 느낀 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제 정인, 이제 국민권익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힘을 쓰고 있구나. 이제 올해 2020 최근에 넘어가서 승관사를 얘기해서. 이제 10년이 되니까 새로운 이제 그 10년대만 이제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IT 기술이 처음에 생겼던 때보다 교환하는 게 많이 발전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서 이제 행정의 어떤 통제 문제가 발생해 있고 그런 소득 속에서 오중한 제도가 이제 굉장히 확산돼가지고 뭔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 같아요. 여기 오신 블로그 재단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을 대표하시는